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미니 메추리입니다. 지금 뜨개질로 곱게 만들어준 자신의 집에 쏙 들어가 있는데요. 미니 메추리는 추위에 약해서 이렇게 따뜻한 공간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곤 합니다. 물론 어미 품이 제일 좋겠지만 부화기에서 태어난 친구라 지금 어미는 없고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운데요. 미니 메추리는 집에서 키우기에 적당한 반려동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아직은 먹이를 못 찾고 있는데요. 미니 메추리가 태어나서 먹이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면 이제 건강한 미니 메추리가 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먹이를 쪼아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잠이 오는 모습입니다. 제 얘기가 조금 지루했나 본데요. 태어난 지 이제 10시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몸에 털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뽀송뽀송해진 모습이 정말 귀엽기 짝이 없는데요. 미니 메추리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마실 물도 준비해 주었는데요. 너무 큰 물통을 놔두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